들어오셨나요? Hello? Hello?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문자 주세요.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자, 오늘은 첫 시간에는 This Little Bird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연, 안녕하십니까?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만 먼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고 부분적으로 연습도 하겠습니다. 예, 세 분만 오셨네요. 자, This Little Bird. 저번에 우리 수업을 한번 했던 곡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아르페지오 주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한번 원곡을 틀어보고, 한번 스윙 리듬으로 따라와 보세요. 쿵따. 쿵따리라리라리, 쿵따리라리라리. 자, 그리고, 본래 키를 보세요. B 마이너예요. B 마이너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플랫 카프 하시고 A 마이너로 연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시고 쭉 한번 끝까지 짧은 곡이기 때문에 스윙 리듬만 처음에는 스트럼으로 할게요. 자, 일단 연습 한번 해봅시다. A 마이너, A 마이너, 둘, G, G, 둘, 둘, 셋, 넷. 자, 일단 전주부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스트로크로 A 마이너 두 마디, G 두 마디. 자, 한 마디가 A 마이너, 둘, 셋, 넷. 그게 한 마디예요. 그럼 두 마디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쥐. 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한번 더 전주 부분 스트로크로 하세요. 둘, 시작. 쥐. 저는 아르페지오로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르페지오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은 리듬을 연습하세요. 딴, 따리라리라리, 딴, 따리라리, 쥐. 자, 전주를 한번 내볼게요. 둘, 시작. A 마이너. 둘, 둘, 셋, 넷. 쥐, 둘, 셋, 넷. 자, 그럼 원곡을 한번 틀어보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해볼게요. 들립니까? 소리 왜 장로? 좀 크게 해볼게요. 이게 최고 큰 걸. 노트북에 대해서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스트로크로 한번 여러분들 따라와 봅니다. 화면을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좀더 밑으로. 오, 잘 들립니까? 오케이. 잘 보이기도 합니까? 그러면은 화면을 제가 제대로 스윙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원곡을 틀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취 노래 Cedar bird that somebody sent down to the earth to leap on the wing, born on the wing and sleeps on the wing. This Cedar bird that somebody sent.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잠시만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스윙 리듬으로 따라하세요. 스윙이라고도 하고 큰 추리, 그 당시에는 큰 추리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딴 딴 한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쿵 따리 다운은 여러분 요 뒤에 손톱이죠. 업은 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위에 그 물 들었습니다. 여기 왜 물이냐면은 그 요즘 시간이 많아갖고 머위를 좀 다듬었습니다. 머위를 다듬었더니 며칠째가 안 집니다. 시커멓게 보기도 싫은데. 어쨌든 그 그렇습니다. 자, 큰 트리 리듬, 스윙 리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A 마이너 잡으시고. A 마이너를 예쁘게 소리 내려면 6번 선을 뮤트 시킨다 했습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뮤트 시키고. 그죠? 자, 쿵,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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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다리, 다리, 다리. 다시 천천히 하면 쿵. 자, A 마이너를 그 소리를 예쁘게 내려면은 우리 수업 때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에요. 6번 선 미입니다. 그죠? A 마이너의 구성음이 라도 미인데 6번 선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 A 마이너를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A 마이너를 그 소리를 예쁘게 내려면은 A 마이너 구성음이 라도 미 6번선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선을 엄지 손가락으로 뮤트 하시고 그 연주를 하면은 소리가 더 예쁩니다. 자, 큰 추리 리듬 쿵 위에 부분이에요. 쿵 엄지 손가락 T 손가락으로 쿵. 아래쪽은 요 나머지 손가락의 손톱 부분이죠. 다운 스트로크. 업은 엄지 손가락의 손톱 부분. 그죠? 쿵 다리 다리 다리. 쿵 다리 다리 다리. 쿵 다리 다리. 전주 볼게요. A 마이너 두 마디, G 두 마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A 마이너 셋 넷 둘 둘 셋 넷 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악보를 보시고 쭉 따라와 보세요. 원곡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둘, 셋, G. 따라했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원곡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자, 컨트리 리듬이에요. 스윙 리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크 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A 마이너 두 마디, 전주 부분이 G 두 마디인데 한 마디가 A 마이너를 여러분 예쁘게 그 연주하려면 6번 선을 엄지손으로 뮤트 하세요. 그리고 쿵, 나리, 나리, 나리. 자, 그 스트로크, 그 손으로 하는 연주법이에요. 그죠? 손가락으로. 쿵, 나리, 나리, 나리. 한마디에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쥐. 둘, 셋, 넷. 둘, 곡이 빠릅니다. 그죠? 자, 전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 두 마디, G 두 마디. 그렇습니까? 그럼 노래부터 여러분들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A 전주 부분 한번 연습해 봅시다. A 마이너 두 마디, G 두 마디. 둘, 시작. 둘, 둘, 셋, 넷, G. 둘, 둘, 셋, 넷.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끝까지 다시 한번 노래도 여러분들 한번 노래부터 먼저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더 원곡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해볼게요. 쥐. Yes, little bird. Leaves on the wind is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영상 찍는 용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컨트리 리듬의 스트로크 부분이에요. 쿵 따리라리라리. 손가락을 이용한 반주법입니다. 쿵 따리라리라리. 쿵 따리라리라리. 자, 이게 익숙해지면은 전주 부분을 한번 해봅니다. A 마이너 두 마디, G 두 마디. 한번 따라 해볼게요. 둘, 시작. G. G. 자, 이 템포보다 더 빠르죠. 한번 더 해볼게요. A 마이너 두 마디, G 두 마디. 둘, 시작. A 마이너. 둘, 둘, 셋. 원곡을 한 번만 더 틀어보고 따라 하겠습니다. 자, 이 리듬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전주 그 스트로크는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전주 부분 보세요. A 마이너 부분은 A 마이너 잡아 없어요. A 마이너 그는 5번 선입니다. 5번 5, 3, 2, 1 반소절이에요. 5, 3, 2, 1 같이 해볼게요. 5, 3, 2, 1. 그 다음 반소절은 5, 4, 3, 2, 3이에요. 5, 4, 3, 2, 3. 자, 처음 반소절은 5, 3, 2, 1. 알겠죠?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5, 4, 3, 2, 3이에요. 자, 한마디 해볼게요. 보세요. 5, 3, 2, 1. 5, 4, 3, 2, 3.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처음 반소절은 5, 3, 2, 1. 그 다음에는 반소절은 5, 4, 3, 2, 3이에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예요. 리듬은. 자, 해볼게요. A마이너 시작. 5, 3, 2, 1, 5, 4, 3, 2, 3이에요. 두 마디 해볼게요. 시작.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익숙하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면 됩니다. 자, G 볼게요. G도 마찬가지예요. G의 근은 6번선입니다. 6번선. 근데 여기는 그 새끼손가락으로 레를 잡아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6, G를 잡고 6, 3, 2, 2예요. 6, 3, 2, 2. 6, 3, 2. 2번선이 C죠. 나머지 반박자는 새끼손가락 레를 해야 돼요. 보세요. 나머지 반소절은 6, 4, 3, 2, 3이에요. 떼고. 레를 떼고 있잖아요. 네. 처음 반소절은 6, 3, 2, 2인데, 마지막 2는 레를 잡아야 돼요. 새끼손가락. 나머지 반소절은 6, 4, 3, 2, 3이에요. 해보세요. 자, G 한번 다시 해볼게요. 6, 4, 2, 그 다음에 6, 4, 3, 2, 3이에요. 자, 손모양은 A마이너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6, 3, 2, 2, 6, 4, 3, 2, 3. 자, A마이너부터 해봅니다. A마이너는 5번선이죠. 5, 3, 2, 1. 쭉 내려갑니다, 그냥. 5, 3, 2, 1. 그 다음에 5, 4, 3, 2, 3. A마이너는 그런 대로 좀 하기 쉽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A마이너 두 마디. 시작. 5, 3, 2. G. 하셔야 돼요. 연습을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전주를 그럼 두 마디씩 해볼게요. 시작.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노래도 똑같이 이래 됩니다. 자, 노래 부분도 여러분 계속 아르페지오를 하면은 노래가 잘안 됩니다. 그죠? 노래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를 할게요. 이렇게. There's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자, 두 번째 줄 somebody sends 부분 A마이너 한마디 정도는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세요. Somebody sent. A마이너 그 아르페지오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보면 보세요. 도입부. There's a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자, 이런 부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전주 부분 있잖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노래 부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A 마이너 두 마디, 7 한마디는 스트로크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마디 A 마이너는 아까 했던 아르페지오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There's a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자, 이 세븐 보세요. 이 세븐 아르페지오 부분.
이 7번은 6번이겠죠. 6번 선이 그놈입니다. 그죠? 6, 3, 2, 1이에요. 자, 이 7은 여기서 이 7 레를 잡아주면 더 좀 맛이 있죠. 2번 선에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떼세요. 반소절은 6, 3, 2, 1. Am와 G와 똑같이 씁니다. Am 하듯이. 6, 3, 2, 1 하는데 E7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2번 선에 레를 잡아줄게요. 6, 3, 2, 1. 나머지 반소절은 떼고 6, 4, 3, 1, 2. 이렇게 할게요. 6, 3, 2, 1. 6, 4, 3, 1, 2. 7번은 6, 3, 2, 1. 그 다음에 6, 4, 3, 1, 2로 할게요. 뒤에 거는 요 레를 안 잡겠습니다. 앞에 반소절만 6, 3, 2, 1. 그 다음에 6, 4, 3, 1, 2. 알겠죠? 이런 부분을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Born on the wind. Sleep, sleep, sleep on the wind. This little bird, this little bird, spy sand. 하세요. 이 7을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7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7 나오잖아요. 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마지막. 이 7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6, 3, 2, 1. 앞에 반소절은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6, 3, 2, 1. 할 때, 레를 잡을게요. 6, 3, 2, 1. 그 다음에 나머지 반소절은 6, 4, 3, 2, 3으로 할게요. 6, 3, 2, 1.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6, 3, 2, 1. 6, 4, 3, 2, 3. 알겠죠? 6, 3, 2, 1. 할 때는 레를 잡고, 나머지 반소절은 떼고 6, 4, 3, 2, 3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다시 이렇게 할게요. This little bird that somebody sang. It's rising. 뒤에 부분 있잖아요. 그 각 기절의 마지막 마디 부분은 아르페지오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해볼게요. It's red and fragile and feather the sky blue. So thin and graceful the sunshine through. This little bird leaves on the wind. This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마지막 마디 A 마이너 두 마디는 이렇게 연주가 되더라고요. A 마이너 두 마디는 5, 4, 3, 2, 3 반소절이죠. 두 마디니까 네 번 합니다. 5, 4, 3, 2, 3을 네 번 하면은 두 마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해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Somebody sing. This bird so high. Again the sky. F 발의 코드. Out of reach of human eye. And the only time that it touches the ground is when the reader is when the reader is when the reader is when the reader.
밴딩 보세요. 최고 오른쪽 페이지 저 밑에 줄. It's when the little bird dies 부터 그 우리 그 전주했던 부분 있잖아요. A minor die. 세 마디를 그 A 마이너 아르페지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It's when the little bird dies 마지막에 A 마이너.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그 A 마이너 그 각 그 노래 마지막 마디에는 그 아르페지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A 마이너께. 이 7 아까 말씀드렸죠. 6, 3, 2, 1, 6, 4, 3, 2, 3으로 하세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G는 전주 부분에 있죠. G 6 3 2 그죠? 6 3 2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전주만 한번 해봅시다. 전주 부분이 A 마이너 부분 A 마이너가 계속 나오잖아요. 5, 4, 2, 1, 5, 4, 3, 2, 3. 그죠? 마지막 마디, 그,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최고 밑에 줄, 엔딩 부분 있잖아요. dice부터, 세 번째 마디부터 아르페지오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 마디를 하는 거죠. 이렇게. It's when the little bird dies. 쪽 밑에서 네 번째 이 뒤에는 밑에서 예 거기는 스트로크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스트로크 부분은 어디냐면은 요 코러스 부분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He flies so high up in 여기 부분 보세요. 세 번째 부분 보세요. 거기 코러스 부분이라는데 He flies so high. D 코드 잡았잖아요. D 코드 다음에 G가 나옵니다. G는 여러분 요 3번 손가락이 레를 잡고 있죠. 그 밑에 새끼 손가락 넣고 이렇게 G를 잡으세요. D에서 G 갈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D 코드에서 G 갈 때는 요 떼지 말고 2번 선에 레를 떼지 말고 그 밑에 G를 넣고 G를 만들어 보겠죠. 이렇게 He flies so high up in the sky 알겠죠? 그 다음에 G, F 발의 코드 Out of reach human eye 알겠죠? 여기도 스트로 하세요. When the reader dies 질문하세요. 형 질문 있으면 질문 계속 한번 해봅니다. 그 여성 노래입니다. 그죠? Faithful이라는 여자 노래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화음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왼쪽 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그러니까 This little bird This little bird 남자 파트예요. 밑에 세 번째 줄 This little bird 하면 This little bird 남자 파트예요.
거기 몇 번 나옵니다. 저 오른쪽 페이지도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Is when the reader 뭐 할 때 Is when the reader 이런 부분들 그 코러스가 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전주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A 마이너 G stroke 할 때는 여러분 소리를 예쁘게 한번 내봅니다. 둘, 둘, 셋, 넷, 쥐. 둘, 둘, 셋, 넷. 그죠? 자, 이 부분을 그 아르페지오로 해볼게요. 전주 부분. 둘, 셋, 넷. 자,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좀 연습을 많이 하면은 좀 됩니다. 하시고, 자, 그러면은 스트로크로도 스트로크로 일단 먼저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해볼게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여러분 노래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A 마이너 둘 둘 셋 넷 쥐 둘 둘 셋 넷 노래 As little bird There's somebody send Down to the earth To leap on the wind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주 부분하고 뭐 E7 아르페지오 들어가는 부분이 뭐 A 마이너 뭐 E7밖에 없습니다. 그죠? A 마이너는 보세요. A 마이너는 그죠? 잡은 모양 그대로 5 3 2 1 5 4 3 2 3 그죠? 첫 번째 반소절은 5 3 2 1 그다음에 5 4 3 2 3 G 전주는 6, 뭐 G니까 6번 선 그럽니다. 그죠? 6, 3, 2, 2. 2번 선을 두 번 치는데, 처음에는 C, 그 다음에 나머지는 레, 새끼손가락으로 6, 3, 2, 2. 다시 해보세요. 6, 3, 2, 2. 그 다음에 6, 4, 3, 2, 3. 네, 보죠. 이 부분만 잘 연습해보세요. A 마이너 두 마디 해볼게요. 7번 볼게요. 7번 6번 선입니다. 그죠? 6
3, 2, 1. 이 세 번을 이렇게 잡을게요. 레를 하나 더 잡을게요. 2번 선에 6, 3, 2, 1. 그 다음에 반소절은 떼세요. 6, 4, 3, 2, 3. 그랬죠? 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크로스 부분 스트로크. He flies so high up in D 코드 다음에 G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D 코드에서 요 두 번, 2번 선 레를 떼지 마시고 그 다음에 G 잡을 때는 새끼손가락만 1번 선에 소를 잡고 이렇게 알겠죠? 이 부분만 다시 그러면은 자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줄 크로스 부분 해볼게요. He flies so high 시작. He flies so high up in the sky. F 발의 코드 out of reach of human eye. And the only time that he touches the ground is when when they're reading is when they're reading. 자, 끝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아르페지오 부분은 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이 노래는 여성분들이 부르기 참 좋습니다. 그죠? 코드도 간단하고. 그죠? 그 스트로크만 하는 것보다도 전주 부분은 중요하죠. 전주 부분은 연습하면 되는데 노래 그 끝마디 있잖아요. 네 번째 마디. There's a little bird that somebody sang. 이 부분이라도 딱 여러분들 그 아르페지오로 넣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뭐 멋지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페지오 되는 분들은 아르페지오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노래에 나는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하면은 스트로크 부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스트로크도 해보고 아르페지오도 해보고 그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질문을 받고 할게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여러분들하고 this little bird 설명을 충분히 좀 뭐 충분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전주 뭐 A 마이너 G 그리고 이 7 부분 그죠? 이 부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자기 레퍼토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There's a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to leap on the wind, gone on the wind, and he sleeps on the wind. This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it's flying and flies out and feathers sky blue. Sun shines through. This little bird who leaves on the wind. This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It flies so high up in the sky. Time.
잘 아셨나요? 아까 무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노래는 여러분들 그 레파토리를 하면 좋습니다. 노래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뭐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전주 부분에 Am와 G 아르페지오 부분. 손가락 그또좀그그 연습도 많이 됩니다. 그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죠? G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고 자기의 레파토리로 그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원곡을 여러분 한번 틀어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자, 원곡을 틀어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뭡니까? 오른쪽 밑에서 넷째 리에는 안 합니다. 오늘 또 하다 보니 끊김 현상이 있습니까? 아, 왜 그렇습니까? 오른쪽 둘째 줄 끝마디 아르페지오. 둘째 줄 A 마이너 5, 4, 3, 2, 3을 그렇죠. 5, 4, 3, 2, 3을 5, 4, 3, 2, 3 하면은 두 박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네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마디니까. 알겠죠? 이렇게 This rhythm Somebody sing. 자, 이런 식으로 끊김 현상이 있다네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저는 지금 끊기고 뭐 이런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좀 불편한 부분들은 제가 또 편집을 좀잘 해갖고 올린다입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 편곡 편집한 거 보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곡을 한번 틀어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틀어볼게요. 준비됐나요? 노래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네요. 자, 어쨌든 한번 같이 해봅시다. This Little Bird. 예쁜 노래입니다. 그죠? 내용도 참좀 슬픕니다. 그죠? 육지에 닿으면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아주 새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This Little Bird.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여러분들 스트로크 하셔도 되고, 아르페지오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얼버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죠?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고 한번 해보세요. 도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인연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연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코로나도 있지, 아직까지 좀, 뭐,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계획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상황을 보고 수업을 그때가 월요일이면은 며칠인가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고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연 보겠습니다. 인연 또 여러분들 한번 틀어보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인연, 여기 있네요. 자, 두 번째 플랫 카포하는 거 맞죠? 이선희의 인연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악보 준비됐습니까? 자, 5월 10일부터 그 수업을 저도 일단 상황을 더 한번 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대면하면서 수업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한번 두고 봅시다. 일단 잠정적으로 그때 한다고 일단 그 마음속에 두고 일단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자, 2년 5월 11일이 월요일이죠. 우리가 하던 그 형태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문이나 어떤 상황들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연휴 때 어디 안 갑니까,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 가족들하고 좀 드라이브. 요즘 있잖아요. 뭐 어제 우리 아이들만 해운대 쪽에 뭐 드라이브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랍니다. 바닷가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상황 봐서 다음 주 라이브 수업도 하겠습니다. 상황 연휴 그 봐서 제 스케줄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수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할지 또 고민을 해보고 새로운 곡을 할지, 새로운 곡은 우리 그 뭡니까, 심수봉 노래. 아직 꼼짝 안 합니까? 좋습니다. 그게 최고 안전한 안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쪽으로, 섬 쪽으로 다시 한번, 섬이 저는 좋더라고요. 섬 쪽으로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해운대가 고향이거든요. 바다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을 한번 해봅시다. 악보 준비됐나요? 이 부분 연습하셔야 되는데, 미시라솔. 라이브 방송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직접 보고, 그 운지하는 법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된대. 이수도?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제도 쪽에 들려서 이렇게 쭉 저도 오려고 하거든요. 지금 스케줄을. 거제 이수도 참고하겠습니다. 거제 이수도. 거제 이수도. 적어놔야 되겠다.
그제 이 수도에 대해서 경숙 씨 잘 아는 거 아는 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자, 어쨌든 사담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인연 한번 해볼게요. 인연 봅니다. 그 A 메이저 키인데 G로 한 키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깎아 보시면은 전주 부분. 아, 예약을. 저는 그제도 쪽에 일단 1박을 펜션을 한 군데 잡아놨습니다. 거기에서 가까우면은 차로 이동하면 배로 이동하는 거죠. 섬이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 수도 한번 쳐보고. 자, 인연 보세요. 미, 시, 솔. 그죠? 그래서 1번선과 2번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1번선, 자, 카포를 끼기 때문에 요 밑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은 1번선이 미입니다. 그죠? 미, 미, 시, 라, 솔. 2번선의 솔이에요. 여덟 번째 플랫이에요, 솔. 2번선 보세요. 시, 도, 레, 미, 파, 솔. 여덟 번째 플랫. 그죠? 솔이니까 2번선의 다섯 번째 플랫은 다시 미에요. 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 솔, 라, 시, 라, 솔. 이래 됩니다. 여기서 놉니다. 자, 첫 스타트는 1번선 그냥 개방으로 미, 시, 라, 솔. 미는 개방선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쓸게요. 미. 2번선의 다섯 번째 플랫 미예요. 미, 솔. 아까 솔 자리 알죠? 여덟 번째 플랫. 라, 시, 라, 솔. 이런. 이래 되겠죠. 미, 시, 라, 솔. 미, 솔, 라, 시, 라, 솔. 그 다음에, 미, 시, 라, 시, 레. 시, 라, 시. 그 다음에, E 마이너 잡으셔야 돼. 라시 솔라미예요. 그래서 E 마이너를 알아야 합니다. E 마이너. E 마이너는 어디 있냐면은 A 마이너에서 올라갑니다. A 마이너를 우리 이래 잡습니다. 그죠? 근데 손가락을 바꿔서 A 마이너 보세요. A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그죠? 일곱 번째 플랫. 요 A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구성음이 1번선이 C 솔 미 라예요. 시, 시, 솔, 3번선까지만. 시, 솔, 미. 이 마이너가 미, 솔, 시잖아요. 3번선부터 미, 솔, 시예요. 4번선은 시겠죠. 미, 솔, 시예요. 시, 미, 솔, 시. 4번선부터 하면은 시, 미, 솔, 시.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라, 솔, 미, 시, 라, 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솔라미예요. 자, 위에 부분 마지막 부분 E 마이너는 여기서 라시 솔라미 하고 두 번째 줄 마지막 E 마이너는 여기서 할게요. 여기는 되겠죠. 라시 솔라미예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미솔라시라솔 미시라
미시라 솔 미. 이렇게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세 번째 줄 마지막 C 메이저 세 번 보죠. 라시레미시라레요.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라시레미시라레요.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라시레미시라레.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멜로디가 들어가면은 기타 반주가 훨씬 예쁩니다. 그죠?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여러분들 전주 부분 보세요. 1번, 2번, 3번 선의 내용을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부분 보세요. 약속해요.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 여기 라시레미시라레 해보세요. 라시레레미시레미시 레, 1번 선 미, 2번 선 시. 라, 시, 레, 미, 시, 라, 레. 4번 선 레잖아요, 이렇게.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나는 길을 가려리란 거. 여기도 솔 레 라 시 솔이에요. 솔 3번 선 솔 레 시 솔 레 라 시 솔.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나는 길을 가리란. 그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도입부 마지막 그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 C 메이저 7. 라시레미시라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마지막 솔레라시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세 번째 줄 노래부터 볼게요. 약속해요.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나는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 다시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또 다시 C 메이저 7, 그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다 잡으세요. F 샵 마이너스 7, B 7.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해보세요.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보달 그 삶에
내려볼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2년. 그리고 아까 그 처음 했던 This Little World 한번 대보고 수업을 마칠 텐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아직도 끊깁니까? 1번 선으로 미시라솔. 관계 없습니다. 그죠? 보세요. 미시 라 솔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다시 미. 그죠? 미시 라 솔 하셔도 됩니다. 예. E 마이너 하이 코드 한 번 더. 자. 자, E 마이너는 A 마이너에서 올라갑니다. A 마이너. A 마이너에서 손가락을 바꿔 보세요. 1번 손가락은 그 여기 카프라 생각하고 A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D 마이너, G 마이너, 아, E 마이너예요. 그래서 여기 없다 생각하고 일곱 번째 플랫에 바 치고 A 마이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 코드 잡지 말고 이렇게 E 마이너예요. E 마이너. 자, 1번 선부터 보세요. C죠, C. 2번 선 솔, 3번 선 미예요. 3번 선 미 솔 C예요. E 마이너 코드 구성 음이 미 솔 C잖아요, 그죠? 미 솔 C예요. 그죠? 하나 더 잡으려면 요 C.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코드 E 마이너, E 마이너. 세 개만 잡으려면은 이렇게만 잡으면 1번, 2번, 3번 C, 솔, 미 미, 솔, 시, 3번 선 그죠? 자, 그래서 2번 선 솔이잖아요. 2번 선 라는 여기잖아. 그죠? 전주 부분 마지막 그 E 마이너 라, 시, 솔, 라, 미 미, 솔, 시니까 2번 선 솔이죠. 솔이니까 라는 새끼손가락으로 보세요. 솔, 라, 그죠? 라, 시, 솔, 뭡니까? 라, 시, 솔, 라, 미 이래 됩니다. 그죠? 그죠? 라, 시, 솔, 라, 미. 자, 그래서 여기 E 마이너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은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한 번 더 그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보일 텐데. 됐습니까? 이쪽으로 봐야 되네. 이게 그 이러면 더 잘 보이네요. 이게 좌우 반전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오죠. 계속 왼손잡이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인연 해볼게요. 틀어놓고 해볼까요? 노래도 부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가 나온 뒤에 해볼게요. 그걸 버리고 그
수가 없죠. 내 생일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했던 곡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중심 취업 프레임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인과 함께 채용 공고를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자, 디스트리를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더라? 혹시 여러분들 신청곡 있으면은 나는 라이브 방송으로 이 곡을 한번 하고 싶다 할 때 한번 그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자, These Little Birds 노래도 짧고 그죠? 할만합니다. 자, 8분의 12박입니다. 요 전주 부분. A 마이너 5321 54323 그죠? 두 마디예요. 쥐 6322 여기서 중요한 거는 63 2번 선 C 그 다음에 레 2번 선을 두 번 튕깁니다. 그 다음 반 소절은 64323 이에요 전주해 볼까요? 5 A 마이너 5 3 2 1
G는 전주 말고는 나오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부분을 여러분 A 마이너 G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A 마이너 부분 이미 오는 소리. 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님이 오는 소리, 님이 오는 소리. 아주 옛날 노래입니다, 그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님이 오는 소리.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업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악보를 한번 보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This Little Bird 전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전주 G E7 볼게요. E So, 이것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죠? A 마이너 하고 E7. E7은 6, 3, 2, 1 그죠? 그대를 잡고 이 부분 여러분 연습하세요. 자, This Little Bird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리듬은 딴 컨트리 리듬이에요. 스윙 리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쿵 따리라리라리 쿵 해볼까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같이 해봅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원, 투, 쓰리, 고. 한번 원곡을 틀어놓고 한번 해봅시다. 원곡을 틀어놓고 자, Hi, I'm Tony. I am a translator. 자, 다시 설명할게요. This little bird. 자, 그 리듬을 치셔도 되고, 쿵 따리라리라리, 쿵 따리라리라 G. 자, 전주 부분 아르페지오 볼게요. A 마이너 잡으시고 5, 3, 2, 1이에요. 5, 3, 2, 1. 나머지 반소절은 5, 4, 3, 2, 3. 그죠? 5, 3, 2, 1. 5, 4, 3, 2, 3. 한마디예요. 두 마디니까 5, 3, 2, 1. G 보세요. 6, 3, 2, 2. 여기서 2번 선은 C, 레예요. 6, 3, 2. 그 다음에 나머지 반소절은 6, 4, 3, 2, 3. 마디. 전주 해볼까요? 시작. G. 자, 전주예요. 그 다음에 노래 부분은 스트로크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These Little Birds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년 또 해봤습니다. 복습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연습해야 될 부분이 있죠. These Little Birds. 그죠? 이런 부분들. 손모양 잘 보세요. 됩니다. 그죠? 천천히 처음에는 정확하게 그럼 천천히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은 특히 여러분 노래 끝부분 마디 있잖아요. 거의 뭐 A마이너하고 E7만 나옵니다. 끝부분 D마이너도 나오지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 아르페지오로 하셔야 돼요. There's a little bird There's somebody 그죠? 이런 부분은 Down to the earth Still leap on the wind 그죠? 이런 부분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 저 사람은 보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스트로크 하는 것보다도 이 끝부분만이라도 하면은 뭔가 좀 고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수 소리 혼자 들을 때 됐습니까? 아 그렇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힘이 나중에는 빠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그 여러분들 이제 고수 소리를 맞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죠? Little Bird 그 땅에 닿지도 못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 곡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까 뭡니까? 님이 오는 소리. 그 한번 제가 악보를 챙겨 보겠습니다. 그 곡을 하든지 아니면 심수봉 노래 뭐 한 곡이 있더라고요. 뭐더라?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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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든지 하여튼 두 곡 정도 하겠습니다. 심수봉 노래 한 곡하고 우리 그 반장님 신청곡하고 그렇게 두 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감사하고요.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사랑밖에 몰라요. 그 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